준비 찬양 하겠습니다. 89장 살아있는 예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것들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상고심 탄원서 연서명을 하겠습니다. 재적 인원 모두는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교회당에 방문해서 서명해 주시고 가급적 도장과 신분증 복사본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이노니아의 날은 매주 토요일 2시부터 5시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정리정돈하며 또 산책과 또 티타임 순서로 갖겠습니다. 3번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6시에 줌으로 실시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도 함께 이제 촬영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수요 기도회는 7시 30분에 수요일 7시 30분 현장 예배와 줌으로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를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복된 백성들 이날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에 서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소생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 읽으면 표현 낭독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드온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계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저 손끝에 맺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지수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 세계가 무서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빛나자가 되시고 요새시며 산상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깊은 감사로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알 수 없으나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세운 것도 드러낼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보잘것도 없는 존재이나 교만과 자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방법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애정 가운데 세우신 작고 연약한 저희 초유 화평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에 주목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초유 화평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리우시고 강한 오른손으로 저희 교회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상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부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부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상황과 여건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을 바라보며 더욱더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침 시간까지 함께 계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128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모든 것을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참 즐거운 노래로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일정하게 모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전 우주를 통치하시며 인간의 그 아름다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도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유함 속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예병교회 성도들 상당수가 코로나19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마침 또 교회론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론. 조직신학 중에서 조직신학 즉 교의학이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이 교회론이 그다음에 이제 종말론 혹은 내세론으로 이제 조직신학이 맞춰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 교회론 가운데서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예배의 자유만큼은 세상 권력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참 고민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그냥 살 수도 있는데 예? 독립군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식들 처자식들 먹고 살고 그냥 사회생활하고 그냥 인생 끝나면 되는데 남들은 그냥 대충 그 친일파처럼 이렇게 살다 끝나도 되는데 그냥 만주벌판을 가갖고 독립운동하고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거를 이제 장폴 사르트르가 지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대자적 민중이라고 해요. 대자적 민중. 직자적 민중하고 대자적 민중을 나누는데 직자적 민중은 뭐냐면 밥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직자적 민중이고 대자적 민중은 뭐냐면 이 사회 구조화까지 자기가 끌어안고 고민하는 거예요. 정의, 사회적 정의까지 막 이제 이 기회 문제가 있다. 그럼 막 그 기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성경책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직자적 민중은 아니었어. 장폴 사르트르가 얘기했던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얘기했던 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대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진들 봐봐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예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유엘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쭉 선지자들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그 민족의 범죄를 슬퍼해요.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선포를 하잖아요. 안타까워하잖아요. 자기 개인 위한 그냥 겨우 내 몸만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저쪽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 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지금 뭐 갑자기 그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 선거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아는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데 대통령이 새로 된 사람이 나는 광화문 시대를 알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용산이 더 좋은가 봐요, 용산이. 용산을 가겠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막 이전비가 막 몇천억이다, 몇조다, 막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난 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이제 이 밖에 나갔더니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참 희한해요. 하루에 여러분 300명이 넘게 죽고 있어요, 매일. 그 대한민국 여러분. 우크라이나는요, 민간인이 지금 한 달 동안 1000명이 죽었다고 난리가 나네요, 세계가. 1000명이 죽었다 난리가 아닌데, 우리는 매일 300명 이상 죽는데도, 여긴 더 심한 전쟁터 여러분. 근데도 마음껏 밤 늦게까지 술 처먹게 해달라고. 야, 밤 12시까지, 여러분, 저녁 8시부터 6시가 밥 먹는 사람 봤어요? 12시까지 먹어야겠다는 거예요, 12시까지. 새벽 기도 가려면 한 9시 자야지. 응? 근데, 막 12시까지 영업하게 해달라고. 11시까지 영업하게 해달라고. 뭐 할 건데? 이제 뭐 밤새껏 하게 한다며요, 앞으로는. 그럼 누가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원래는 작년 말까지는 코로나19 환자들이 정부에서 다 치료해줬어요, 치료비를. 그게 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감염병은 진단, 치료를 정부가 책임진다라고 법조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착해서가 아니라 법조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조항 때문에. 스마트폰에 그 재난 문자 있죠? 그걸 오프해버렸어요. 딱 요 시간이야. 11시간. 내 방역당국 그 들어오면 막 글로 막 소위 말 깐다고 하는데, 야, 이게 안 되네. 중소형 교회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하거든요. 큰 교회들은 괜찮아. 막 이 끊김이 없어요. 막 큰 카메라 갖고서 그렇게 하니까. 중소형 교회면 교회 그 2, 300명 이하 이쪽이 다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방역당국 좀 혼 좀 나야 돼. 어디까지 설교한 거예요? 갑자기 지금 이 시간 문자 오니까 까먹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그런데 이 교회의 인원을 제한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인간은 누구냐라는 거 문제. 그리고, 과연 자유란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먼저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 표현했듯이 이마고 다이, 이마고 다이. 독일어로 이마고 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 때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누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26장에 형상이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또 뭐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형상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는 첼렛이에요. 첼렛. 첼렛. 그리고 모양은 데무트라고 해요. 데무트. 그 이 형상과 모양대로. 이거는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사랑하고 애정하고. 그죠? 동의어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상으로 하고 원상.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을 원상으로 하고 그 원상으로 창조된 모상. 모상. 모형적인 모상. 모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요.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의 형상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형상으로 나눕니다. 좁은 의미의 형상은 뭐라고 하냐면 원래의 의. 두 글자는 원의. 한번 따라합시다. 원래의 의. 그 오리지널 라이티어스니스라고 해요. 라이티어스니스. 라이티어스니스. 그러니까 원래의 원의. 원의. 근데 이거는요. 인간이 타락했을 때 잠깐 상실했다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회복돼가요. 여러분 여기 왜 왔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이 세상 사람 사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짐승 같잖아요. 경쟁하는 거 봐봐요. 이게 인간들이 할, 이게 신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할 짓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의지는 뭐냐? Original Rightness라고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지식.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의와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와 거룩.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에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 그리스도인에서 새 사람을 입은 게 뭐냐면 이것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 얘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아. 그러니까 창조 당시에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을 그 닮은 그 그냥 모양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거예요. 그런데요. 타락해갖고 잠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짐승짓하고. 근데 타락한 이후에도요. 성경은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응? 이건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9장 6절에 창세기 9장 6절에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 피를 흘리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왜?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생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 이거예요. 응? 이거는 푸틴이더라도 푸틴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물론 한켠 이해를 하는 국제 정치학자들이 있어요. 이게 약간 생각이 없다 보면 이 나치 정권의 그 히틀러처럼 생각이 없다면 극우주의자가 돼. 합리적 보수는요, 그래도 이 법치국가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게 있는데, 합리적 보수는. 이게 극우는요, 답이 없어요. 가끔 우리나라도 있죠. 광화문에 막 떠든 어떤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제가 목사님을 다 알아듣대요, 요즘에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피를 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데 한켠 이해가 가는 게, 그 바로 옆에 나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는 옛날에 구소련 때 독일한테 정말 박수살 났었거든. 그리고 나치하면 막 떨어. 독일에서는 여러분, 그래도 나치 방지법이라고 거기는 우리나라 7청사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걔네들 나치 청사 정확히 갖고 왔어요. 막 사형시켜버리고, 그 지금도요, 나치 찬양 잡아가 버려요. 그 인사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잖아요. 그냥 잘가 이렇게 말해야지, 반가워! 이래버리면 신고 들어가, 신고. 왜 그래요? 이게 뭐예요? 하이틀러! 하이틀러. 그래가지고 오해받는데요. 그 정도로 나치그를 막 치를 떨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대통령이 신나치주의 경향이 있어가지고 군복 여군들 앞에 주니까 이게 흑십자가 됐어요. 흑십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요. 얼마나 겁나. 그러니까 푸틴이 너 신나치 정치하지 말고 까불지 말고 나토도 가입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협상하자 했더니 이게 말 듣나 코미디언 출신이라 이게 막 그냥 이제 그래서 이 국제 정치학을 잘 알고 좀 이렇게 노련한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 되는데 난리가 났잖아 난리가. 그래도 그렇지 푸틴은 어떻게 사람이 생명을 죽이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승은 왜 천국 못 가요? 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신학자들은 혼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 짐승은 아무리 막 반려견 반려묘 아무리 이뻐해봐야 그럼 못 데려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문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왜 생긴 거예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 원죄를 지어서 그랬잖아요. 원죄. 근데 짐승은 원죄를 지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죄의 문제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걔네들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영이신 것처럼 인간도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영존하는 것처럼 인간의 영도 일단 창조된 이후에는 영존하는 거예요. 응? 한번 여기에서 이름이 정해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영존해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봐요. 응? 천국에서. 응? 우리 최진 장로님 2주 전에 그 며칠이 찬송할 뻔했는데 저는 한 달 전에 근데 며칠이 우리 찬송할 뻔했지만 그래도 가도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예요. 응? 그러니까 또 봐. 또 봐요. 또 본단 말이에요. 우리 임덕수 권사님도 그렇고 김정호 선생님도 그렇고, 오승자 권사님도 그렇고, 이문봉 권사님도 그렇고, 오동철 장로님도 그렇고, 양미경 권사님하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도 천국에 또 봐야 돼. 그리고 우리 그 오지수 집사님도 그렇고, 어? 강성우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이 이은영 특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박미아 권사님도 그렇고, 유경업 특권 권사님도 그렇고. 영존하죠, 영존.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 것처럼 인간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들이 바로 뭐냐면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인간은 누구냐?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뭐 영적 생활을 하는데 아까
짐승하고 이렇게 비슷한 오직 예수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도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그 사람 얘기한 게 아니구나. 아무튼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것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특성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자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자유는 억압에서도 안 되고 빼앗아서도 되지 않아요. 안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뭐예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전두환 노태우 때 왜 이렇게 난리를 쳤죠? 자유를 뺏으니까. 자유를 뺏으니까. 자유 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유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와 행동에 있어서요,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존재하시고 행동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특징 뭐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 어떤 다른 존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존재하시고 행동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그러면 우리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면 물론 일정한 한계에 있지만 인간도 자유로운 선택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나오려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얼마나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를 존중해 주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지가 따먹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지가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실 때에, 그때에 만약에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따먹는 날에는 이런 말 속에는 따먹지 않을 날도 있고 따먹을 날도 있을 거란 거예요. 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만일 네가 따먹는 날은 정녕 죽으리라요. if에 if. 그러면 따먹을 가능성과 따먹지 않을 가능성이 같이 있는 거죠. 이거를 아담의 가변성이라고 해요. 아담의 가변성. 한번 따라합시다. 가변성.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를 잘못 행사해서 인류 전체에 어마어마한 비극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전도 다닐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은 직구진 거예요? 아니면 나쁜 거야?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드셨어? 그렇게 얘기하면 맞다 그러고 하세요. 그냥 싸우지 마요. 따먹을 줄 알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요. 함부로 자유를 넘어가잖아요. 그 아이는 인격 파탄나 버립니다. 물론 똑똑 두드려서. 엄마 나 혼자 있고 싶어. 혼자 있는데 또. 또 좀 열어볼래? 엄마랑 좀 얘기해. 꼭 거시가만 얘기해야 돼? 또 어떤 드세요 엄마는 그냥 그 문고리를 그냥 부셔버리고 들어가 버리죠. 부셔버리고 들어가. 그때의 그 아이는 마지막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의 자유에 대한 자기의 방어 기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집도 큰 아이가 있는데, 우리 집 큰 아이는 최씨야. 여보, 이거 좀 해줘. 나 지금 혼자 있고 싶거든. 건들지 마. 이거 잠자는 사자 코털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초이든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왜 넘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살 안고 싶어도 지가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왜 남의 영역에 대해서 왜 왕따를 시켜? 왜 남의 영역에서 왜 몸을 가해? 이거요, 무슨 촉법 쏘는 년이 어딨어. 아이를 막 거의 반 병신 만들어 놓고 그냥 피투성이 만들었으면 그 처벌 해버려야죠. 그러면 예컨대 13살 12월 달까지는 괜찮고 14살 1월 달에 쓰는 사람이 바뀌나? 죄는 죄를 죄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자꾸 들리니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비극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 행사를 주셨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면 왜 그 선악과 따먹게 내버려 주셨대? 맞죠? 작정하셨죠? 우주적인 건 작정이고 인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것은 예정인데 그것을 작정하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허용적으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짱칼뱅이 기독교 강에서 한 얘기예요. 기독교 강에서 허용적 작정. 예정을 하셨어도 허용적으로 네가 죄 짓고 싶으면 죄 짓는 거야. 허용적 작정이에요. 허용적 작정. 한번 따라합시다. 허용적 작정. 그럼 왜 그러셨느냐? 왜 타락증도 알면서 왜 그러셨냐? 자유를 상실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내장된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짐승이나 공학적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요, 총신대 이상원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이나 기계로 대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할 수 없는 짐승이나 기계를 원하지 않고 타락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라나는 공반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냐. 늘 우리가 이 존재이론적으로 계속 매일같이 죄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그 죄수가 된 게 아니고, 죄수가 된 게 아니고, 죄인으로 남는 거예요. 어떤 막 짐승 같은 악당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a simple beast. 그러니까 즉, 짐승 같은 죄수가 아니고, 죄인. a simple huma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가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당치 못해. 왜냐하면 남의 사적 명령까지 집까지 폭격하잖아요. 그리고 그 베를린 대통령은 이거 반성을 해야 돼. 함부로 뭐 전쟁이를 다 어떻게 군인들이 이렇게 가슴에 흑십자가 그거 신나주자들이라는 거거든. 그거 참, 그러니까 이게 극우가 짓고 나는데, 극우가. 무서워, 그건 전쟁합니다. 전쟁해요, 여러분. 신나주의지가 옛날 나치도 그랬고, 하여간 극우주의자는 전쟁을 해요. 히틀러 봐봐요, 전쟁하잖아. 여러분, 전쟁 뭘 쓰는 게 아니에요? 응? 전쟁, 오늘 갑자기 푸틴 쳐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요? 6.25 전쟁 때 600만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 세계 전쟁 역사상 제일 많이 죽었어요. 한 나라에. 우리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눠지면요. 형제도 없어. 자기계 목사님들 죽였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반공 집회를 모일 데 없으니까 맨날 밤마다 교회당에 모였나 봐. 교회당에. 귀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아유, 반갑습니다. 인사했을 거 아니야. 그럼 막 반공 집회 그거 지시할 때 뭐였네? 나중에 2, 3대로 집회 끝나고 좌파 집이라고 막 죽창을 가서 막 가족 죽이고 그랬나 봐. 그러게 그냥 참고 참다가 6.25 전쟁 딱 터지니까 또 죽창 들고 그냥 목사님 지쳐, 목사님 막 죽여갖고. 6.25 때
얼마나 목사님들 많이 죽었어요. 공산불위기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아, 이게, 우리가 말을 안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폭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그 6.25 때 보였잖아요. 한 단위 국가로서 세계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서로 죽였잖아요. 이게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기질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여러분, 너하고 나하고, 너 영남이야? 나 호남이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어디 가면요, 먼저 뭘 물어봐요? 고향 물어봐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거. 기업체 입사 시험 볼 때, 고향 물어봐, 고향. 어? 그거 무슨 얘기입니다, 그거. 우리 최장님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더 심했을걸? 그게 얼마나 무슨 건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정당이야? 그거 얘기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저는 얘기 안 잘 하잖아. 투표 안 해버렸어, 나는. 어? 투표 안 해버렸어. 병원 나가지 말래. 나가면 방역법 위반으로 걸리대. 자, 이제 결론부분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행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허용하신 그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간 이후에 자유가 침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하나는 영적인 차원에 발생됐고 하나는 사회적 차원에 발생했는데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인간은 죄와 사망의 굴레에 포박됐어요. 죄와 사망의 굴레. 죄의 굴레에 포박된 인간은 자유라는 선택의 능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활용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또 사망에 포박된 인간은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차단당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 창조하실 때 죽음이라는 개념을 창조 안 하셨다니까.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고. 안 따먹었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차단당했어요.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에 눌려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잃어버린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못했냐. 진리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배웠으면 가르치고 가르친 자가 또 전하고 늘려가고 제자가 제자를 키우고 제자가 또 제자를 키우고 또 제자를 키우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을 남겨놓고 최소한 한 명, 최소한 두 명이면 더 좋고 어? 두 명이면 더 좋고 아니면 뭐 오지수 아니지 있다가 아유, 내가 또 자존심이 안 쓰십사인데, 내 애들 또 둘에다가 한 네 명은 남겨놓자. 그러면 더 장려하고, 장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반드시 나도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 그, 교회당 복구공사라면, 여러 시험인데, 완전히 그, 이제는,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 언택 시대가 끝나고, 여러분, 예배당, 우리 교회만 지금 이 자리에 앉지 마세요. 이게 있죠? 다른 게 다 뗐어요. 인원제한 없어졌어요. 그 막 예배당 꽉꽉 뛰어가지고 예배합니다, 지금. 예배 막 꽉꽉, 지금 막 세전께 제가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꽉꽉 차 예배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남겼죠. 왜냐면 제가 그 실체를 알아. 2m 이내로 들으면 가면 됩니다. 사람 2m 이내로. 그 2m, 그래서 제가 이, 그, 우리 이, 뭐죠, 페이스실드 남중이 뭐예요. 사람 만날 반드시 깨야 됩니다. 사람, 대화할 때 마주보고 대화할 일이 있다고 써버려, 그냥. 근데 아무튼 간에 2m.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을 맞이해서
우리를 눌렀던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복구공사 하면 지금 보니까 이 언택트 시대가 끝나도 온라인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초기화병계 지역 로컬 처치뿐만 아니라 파라처치,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접하자 한 사람에게 계속 접하게 하려고 저는 이 그 천장에다 카메라 같은 걸 다 해놔가지고 시스템 완벽하게 갖춰놔갖고요. 그리고 목사님 얼굴만 보여주더라고. 그게 아니야. 설교 도중에 그 이 우리가 설명할 게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 지도도 떠오르고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걸 막 그걸 쫙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우리가 남겨놔야 돼.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우리가 천국 가면 이제 그 다음 우리 뒤를 이어갈 사람들이 그걸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을 남겨야 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는요, 특정한 사람의 자유권 남용으로 인해서 마치 푸틴과 같이 한 사람의 자유행사가 다른 사람의 자유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자유권의 남용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이 있어요. 누가 힘 있다고 자유권을 남용하면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래 국가기관에서 해줘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픈 경험이 있어.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탄압한 적이 있어.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원래, 로마서 1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칼을 준 이유는 그를 통치를 하라고 한 거다. 잘 통제하라고 한 거다.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13장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오죽했으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가능성이 있고 타락할 줄 알면서도 자유를 주셔서. 왜냐?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는요, 타인의 자유를 억압해서도 안 되고 제한해서도 안 되고 뺏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정치는요 굉장히 민주적인 제도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 그걸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 화평하고 내가 축복받았으면 상대도 같이 축복받는 그러한 사회생활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지구촌 곳곳에서 자유를 억압하고 자기의 아직과 자기의 이데올로기로 이제 남의 자유를 뺏는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보존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보시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의 생사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이 세상에서 먹고 살며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됨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사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축복을 온 누리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축복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형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셨어서 아버지 11절 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정말 핏땀 흘려가며 힘든 과정을 거쳐서 벌어들인 소득을 원래 주님의 것,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 드림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나누어 주님께 다시 드려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로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서 열납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사 한 창고에 쌓아주시고 이 창고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언제든지 우리 성도들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는 감사함을 드린 손길 들리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 자유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주여 이제 이 감사함을 위해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 성경금을 드린 손길을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금을 기다리는 가난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구제금을 기다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결식 시즌 학생들이 있습니다. 섬마을과 농어촌에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지에서 이렇게 성교하는 성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껏 성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손길 손길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최소한 한 가정이 한 선교사 정도에 맡을 수 있는 능력들 있게 하여 주시고 최소한 다섯 가정, 열 가정이 한 지방의 농어촌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내 인생 나 하나 먹고 살기 바빠 내 인생 나 하나 책임지게 하여 살려고 직자적 민중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대자적으로 세계 선교의 꿈을 가슴에 품고 국내 곳곳에 선교지를 향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큰 그릇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우리 받은 우리 세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들에게 자유를 불어넣어주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살리라 다짐한 주의 앞에 함께 온 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